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서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노하은 국장님. 제가 처음 2014년 말에 여기 이제 분당센터 처음 생기고 나서 이제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이렇게 물건 이렇게 내주던 데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제 제가 또 뵙고 했는데 저희 자녀들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인데 저희 자녀들은 전혀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제 노정구 윤원조 단장님께서 성공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마케팅 플랜 시간인데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5년 정도 거절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5년 정도 거절하면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예,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거절하는 사람은 뭐 마음이 괴로우면은 본인이 알아보겠죠. 근데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애터미가 없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8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애터미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제가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유일하게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 플랜이에요. 마케팅 플랜. 어떻게 돈이 되지? 이렇게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 돈 어떻게 된대?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와서 들어보래. 그게 여러분 그게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 다 알았어. 그래. 끝. 근데 아 그거 한번 들어와서 보라고. 그리고 돈 되는 사람한테 들어보라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이 마케팅 플랜을 진짜 들어봐야 현실감이 있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게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을 때 처음 봤던 문구예요. 이게 뭘 새로 쓴다는 거냐? 회장님께서 뭘 새로 쓴다는데 뭘 새로 쓰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보상 플랜을 새로 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은데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 보름 걸린 것 같아요. 보름. 그 보름.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이제 마케팅 플랜이 이제 아메이거든요. 아메이하고 애터미는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그 방식이 달라요. 이 보상을 이제 돈을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그 중에서 많은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입비 진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비 진입비를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담을 하게끔 만들어요. 세트로 사라 그러든지 무슨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할 거지. 그러면 사업한다 그러면 대리점 자격 취득하는 게 좋아? 무슨 자격 취득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목돈을 쓰게끔 만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진입비 또 이런 걸 이제 부담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월 얼마씩 유지비를 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유지비를 안 내게 되면은 이제 수당을 안 준다든지 자격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뭐 나 혼자 그냥 내는 건 뭐 그냥 한 달에 7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낼 수 있겠죠. 예, 내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커졌을 때가 문제예요. 커졌을 때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당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지비가 안 되면 수당을 못 받는다든지 자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처음보다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 두 달은 하지만 석 달, 넉 달 때는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인이 쫙쫙쫙 내려갔을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전체 직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돈은 받았는데 앞에서 자꾸 어머어머하니까 제가 그거 있잖아요. 당해본 사람이 어이구 어이구 하는 거 똑같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목돈이 되고 나중에 돈 받아가지고 조직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다 쓰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게 가입비 유지비가 우리는 애터미는 이게 당연한 건데 다른 데서는 저게 당연하지 않아요. 저게 무조건 있어야 돼. 만약에 제가 저한테 애터미 외에 만약에 회사를 차려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려라 그러면은 가입비 진입비 한다 안 한다? 전 분명히 해요.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왜? 회사를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저거 있는 게 목돈이 계속 들어오고 월 계속 목돈이 계속 들어오죠. 자, 회사 입장에서 저게 있는 게 낫다고요. 회원 입장에서는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예요 지금? 회원 위주의 마케팅 플랜이다 이거라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마케팅이고요. 무한단계 글로벌 로 마케팅인데 그거는 요 그림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가 지금 25개국까지 지금 들어갔고요. 26번째는 뭐냐면 EU 연합이에요. EU 연합은 32개국이에요. 그럼 총 몇 개국? 57개국에서 저희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셨어요? 처음 하셨구나. EU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합 유럽 쪽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57개국까지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아프리카까지, 그죠? 또 간다 말이죠. 자, 바이너리죠. 바이너리가 뭐냐면 두 라인을 성공을 시킨다. 두 라인을 두 명만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두 라인을 성공을 시킨다. 무한 단계가 뭐예요? 단계 제한 없이 회원 가입을 시킬 수가 있고 원 마케팅이 뭐냐면 그 부분에서 보상 플랜이 모두 다 하나의 마케팅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 제한 없이. 이 차이 아시겠어요? 매일,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발생되는 PV가 국적과 단계 상관없이 나의 모든 하위 매출로 누적 수당으로 정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박한길 회장님한테 치셔야 돼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본인의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도움으로 이걸 보상 플랜을 짰대요. 컴퓨터 안에서 PC방에서 있잖아요. 본인이 10분 만에 짰답니다. 이걸. 근데 짜놓고도 본인이 짠 줄 모르겠대요. 이게 모든 노하우가 집약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냅킨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딱 그려주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1,000만 원 딱 불렀어요. 그림 냅킨에 그림 그려주고 1,000만 원 딱. 왜 이렇게 비싸요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나 그리려고 40년 동안 그림 공부했다고. 맞아요? 자, 노하우가 집약된 거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애터미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이게 무한단계까지는 알겠는데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할 수 있나? 각 나라마다 세금 다르고, 그죠? 관세 다르고, 그 나라의 어떤 조건이 다 다를 텐데 이게 무슨 문제가 혹시 없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100개국, 200개국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회사면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지만 그건 내가 마케팅 플랜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당해 보면은 어떠냐면은 어떤 분이 주스 만드는 무슨 독일제 주스 만드는 무슨 뭐 있더라고요. 뭐 다단계. 그래가지고 막 뭐 좋다고 어쩌고 뭐 하길래 제가 거기 회원 약관을 쭉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게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원 가입은 당해 국가에서만 가능.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면 어느 나라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한국만. 미국은요? 미국만. 그러면 딴 나라로 못 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한국에서 여러분들 제가 로얄 마스터잖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내가 사업하고 싶어요. 그럼 중국 가서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이 나라 이게 무한 단계가 아니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건데 아닌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후원수당이 있어요. 자, 공통사항은 이제 적으고 후원수당이 7급수예요. 7급수. 예. 7개 급수가 있어요. 무한누적이고 상한선제도 누구나 1번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후원수당을 이해하려고 하면 PV를 알아야 되는데 PV가 뭐냐 하면은 그냥 가격 옆에 붙어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각 상품마다 발생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았으면 이익이 생기죠. 원래 이익 누가 가져가요? 회사가 가져가죠. 회사가 그죠? 가져가야 되는 이익에 대해서 적정하게 개별 산정이 되는 건데요. 왜 저걸 해놨냐? 우리하고 나눠 가지려고. 우리 회원하고 나눠 가지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PV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 같은 경우는 PV 비율이 높아요. PV 비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이익이 많다는 거죠. 자, 물티슈 같은 경우는 PV 비율이 적어요. 여러분들 PV 작은 것들 중에서 회사가 손해보고 파는 것도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사시면 안 되잖아요. 회사 계속 손해야. 물티슈나 화장지나 이런 거 다 손해보고 팝니다. 애터미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있으면 이제 6월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그 감안하셔야 돼요. 처음 들으세요? 공지 다 좀 있으면 날 겁니다. 근데 자 어쨌든 자 이런 제품들 중에서 포인트가 낮은 거는 아 이익률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노아온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먹고 바르고 씻고 입고 자고 하는 내 필요한 제품들을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계속 써왔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는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면은 포인트 있는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포인트 있는 거. 그럼 포인트 없는 거는 사면 돼요? 안 돼요? 포인트 없는 제품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왜? 여러분들 아까 이익 나면은 기업이 다 가져간다 그랬죠? 포인트 없는 거는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포인트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하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 게 좋죠? 우리하고 나눠 가지는 애터미 제품을 쓰는데 품질이 안 좋으면은 안 쓰겠죠? 검증하고 쓰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애터미 제품 좋다고 그냥 애터미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쓴다?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 그랬어요. 반품해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려야 된대. 왜? 그런 제품 만드는 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회원이지만 애터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제품이 나오면요. 써보시고 좋으면 좋다. 안 좋은 거는 1544-8580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거 저렇게 바꿔주세요 하면은 다 바꿔줍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뭐 펌핑이 안 좋다. 뭐가 디자인이 안 좋다. 뭐 잡았는데 미끄러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 1544-8580 하면요. 거기 다 적어가지고 다 보고 다 올려요. 그리고 제가 상품분과위원회거든요. 상품분과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대변을 해줘요. 저희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배송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직원이 아니고 그죠? 회사하고 같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자, 나 말고 다른 동업자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줘야지. 야, 일 똑바로 하라고. 그죠? 근데 회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자, 후원수당은 이렇습니다. 후원수당은 총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의 35%고요. 매출의 35%고 총 매출 PB라는 게 저게 이익이라 그랬죠? 자, 여기 이익이죠? 이익의 몇 프로? 회원한테 몇 프로? 70%를 줘요. 70%. 예? 회원한테 70%를 줘요. 자, 이 몫이 전부 다 이익이라고요, 이게. 이 이익에 70% 이상을 줘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회사에서 우리 회원한테 본인들 이익에 70% 이상을 줘요. 그러면 회사가 매출이 많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회사가 좋아요, 회원이 좋아요? 회원이 좋아요. 회원이 좋은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애터미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후원수당이 있고요. 직급수당이 있고 교육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후원수당 먼저 알아볼게요. 자, 후원수당은 자, 주급제. 월급제는 우리 익숙하죠. 한 달, 두 달, 그죠? 근데 주급제. 어떻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발생된 후원수당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수당 입금을 해주니까 화요일마다 띵똥띵똥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별로 많이 안 받아보신 모양인데. 많이 들어오면요.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띵똥띵똥 이렇게. 자, 근데 일요일은 우리가 수당이 발생 안 되는 날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자,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정산이 되는 주급제다. 자, 그리고 회원 등급이 있어요. 이 회원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후원수당부터 해서 직급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연구 인정이 되는 이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1만 포인트 이상이 돼야 하위 매출이 누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회원 가입만 시켜놓고 밑에서 막 이렇게 포인트를 올려요. 그런데 그 1만 포인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포인트가 누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 라인에서도 본인이 뒤늦게 있잖아요. 뒤늦게 이제 조금 각성을 해가지고 막 제품을 샀는데 본인이 1만 포인트 이전에 샀던 포인트가 누적이 안 된 게 5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7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난리 막 난 적이 있었어요. 자, 만 포인트 이상부터 적립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저거 꼭 알려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런 총판까지 있는데 30만 포인트 했으니까 내가 30만 포인트 에이전트가 됐어요. 그러면 자, 특약점 하려면 또 70만 포인트를 해야 돼요? 아니죠. 예 하는 분 있으신데. 30만이니까 플러스 하시면 돼요. 40만 하면은 70만 되죠. 또 플러스에서 150까지 맞추면 돼요. 플러스에서 240만까지 하면 끝이에요. 내 회원 등급 조건. 여기서 엔드 조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예?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는 매월 갱신이 되니까 요거는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요 포인트 요 연구 인정되는 포인트 있죠? 요거에 두 배 이상의 매출을 그 전달에 하면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150만 포인트인데요. 지금 총판이에요. 150만 포인트인데 총판이에요. 150만 포인트는 원래 대리점이죠. 근데 150만 포인트인데 총판으로 인정받는 게 뭐냐면 매달 480만 포인트 이상씩 계속 하니까 480만 포인트 이상은 뭐예요? 오토판에서 상하반기 하면은 그냥 총판으로 다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480만 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총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240만까지 안 해도 된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30만 정도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이 상황들을 잘 보시고 여기서 N가라는 점수를 우리는 점수를 받고 N가라는 걸 곱하는데 N가를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N가는 저건 누가 한다? 회사가 하는 거예요. 회사 왜 전체 총 매출 대비 전체 총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그 회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데 대략은 알더라. 4천원 지금 왜냐하면은 얼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대충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4천원 정도 계산하면 이제 6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좌와 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요 개념을 내가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좌와 우. 제가 하던 암회에는 좌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누구한테 포인트 넣어준다 만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 좌와 우가 있어요. 좌와 우. 자 5월 9일 날 나의 하위 매출에서 그죠?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내 파트너들이 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13만 대 10만이면은 자 30만 대 30만이 제일 최초예요. 근데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발생이 안 된다. 0점이고 미달이에요. 그 다음 10만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그날 또 그 다음 날 올라왔는데 누적 23만 20만인데. 이것도 30대 30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냥 0점이고 미달이 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10만 하니까 3개를 합해가지고 컴퓨터가 쫙 합했어.
합하다 보니까 33만 대 31만이 되니까 30대 30이 넘었죠. 그러면 이때 기가 막히게도 컴퓨터가 딱 계산을 해가지고 딱 점수를 딱 줘요. 15점에 7급. 예? 15점에 7급 해가 N값 알아서 딱 곱해가지고 뭐 6만원 정도. 3.3% 딱 떼고 딱 통장에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요런 식으로.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후원수단 끝. 예. 그 다음에 요 표만 보시면 돼요. 요 표. 자, 우리는 점수제예요. 점수제. 점수죠? 15점이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어, 여덟 개네요? 여러분, 5점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5점밖에 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똑같이 30만 하고 괜히 15점 받아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5점 받아가지고 원망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15점부터 해서 일곱 급수에 7, 6, 5, 4, 3, 2, 1.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일 후원수당이 나오는데 월 후원수당이 30이 아니고 왜 26이에요? 일요일을 빼기 때문에 대략, 그죠? 26을 곱하면 여러분 6만 원이 한 달에 한번 6만 원 받는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받는 분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시스템 소득의 출발점이에요.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믿으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판매사를 할 때 250대 250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아가지고 우리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아, 우리 이거 매일매일 이거 보름에 250만 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30만 하는 것도 이거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250만 해. 매일매일 250만 240만 이상이면 90점이고 4급이죠. 그죠? 4급이고 36만 원에다가 매일매일 나오면 936만 원 한 달에, 그죠? 후원수당만. 자, 이렇게 이제 받고 계셨던 거예요. 스폰서님은. 부럽다, 이랬어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저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시스템들 하다 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7급. 나에게 7급 이야기하지 마시고, 7급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30만을 맞을 각오를 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조직이 커지면요. 3급, 2급, 1급까지 상한선까지. 우리는 왜 또 좋냐면 상한선이 있다면 상한선. 점수를 더 안 준단 말이야. 300점 이상을. 자, 5천만 포인트 대 5천만 포인트까지 나왔는데 1억 대 1억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분은 3억 대 3억이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자 1억 대 1억이면 원래 300점 줬으니까 1억 대 1억이면 600점 줘야 되겠죠. 600점이면 4천원 곱하면 이게 240만원 정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6천만원까지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가면 밑에 사람이 적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사장님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적게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위에 분들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회장님이 딱 잘라버렸어요. 여기까지. 300점까지. 더 이상 후원수당은 없다. 후원수당 상한선 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요 300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우상박 매출은 167배를 해야 되는데 점수는 20배밖에 안 줘요. 여기 하우상박이라는 게 밑에 사람들한테 후하게 준다. 위에 사람들한테 박하게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상한선에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부터 해서 이덕우 임페리얼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지금 임페리얼 분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애터미 5년차 때 시작한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10년차 시작하신 분들 어제 그저께 등록하신 분들 시작하시겠죠.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상한선까지 올라가면은 전부 다 여기서 요 반열에서 다 후원수당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5천 대 5천, 300점. 이게 누구나 1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누구나 1번이고요. 마라톤 뛰는 건데 순위가 없어요. 금메달, 은메달이 없고 일단 뛰어가지고 도착하기만 하면은 전부 다 금메달 다 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케팅 플랜 풀어놓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위에 먼저 하신 분이 무조건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했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위에 분들은 예?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안 뛸 수도 있는데 계속 많은 돈을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런 회사들은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예?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분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직급 수당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30분까지 할 거예요. 일곱 직급. 자, 7급수에다가 7직급.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직급자한테 유리하고 상생 협력 구조다. 일곱 개 직급이 있어요. 이렇게. 7개 직급이 있는데 직급 수당은 총 PV의 20%를 떼 가지고 우리한테 줘요. 주는데 여기에 10% 절반을 세일즈 마스터들한테만 딱 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게 뭐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나머지 10% 있죠? 나머지 10%는 다이아몬드부터 해서 샤론 로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크라운,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N분의 1로 받는데 어떻게 받냐? 스타마스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마스터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스타마스터는 전체 다이아몬드 마스터 5% 중에서 그죠? 5% 중에서 스타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그 달성된 사람들 플러스 샤론노즈 마스터 플러스 스타마스터 플러스 로얄마스터 플러스 그라운마스터 플러스 임페리얼마스터 플러스 해가지고 나누기 N분의 1이에요. 5%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만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나누기 5라고 5% 가지고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자, 끝. 자, 이제 끝났어.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 수당은 직급 수당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샤론 로즈 마스터 2% 가지고 요 위에 사람들이 또 N분의 1을 또 해요. 자, 끝. 스타 마스터 됐으면 내가 또 스타 마스터니까 스타 마스터하고 요 위에 분들하고 또 나누게 해요. 이걸 다 누적해가지고 스타 마스터가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뜯어 갈릴 사람이 없어. 스타 세일즈 마스터들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손 못 대게 돼 있다고. 요 분들이 손 못 대게 돼 있다고요. 회장님 천재 아니에요? 아니 박수 치려면 큰 박수 치세요. 요거는 우리 사장님들 월 200 정도 되려 그러면요. 이 구조가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 200 못 벌어요. 제가 A사 처음 시작할 때 6천 원. 우리는 얼마에 6만 원이에요. 6천 원하고 6만 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그죠? 우리가 초기 사업자들이 100에서 200 정도 벌라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미 세일즈 정도만 해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런 마케팅 플랜 때문에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직급자한테 유리하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세미 세일즈는 이제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해요.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에이전트에서 이제 세미 세일즈가 되려 그러면은 특약점이 돼야 된다고. 특약점은 70만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포인트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0만 포인트가 되는데 세미 세일즈는 150만 대 150만이잖아요. 근데 요 40만도 150만 안에 포함을 시켜 줄게요. 라고 이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사 운영하면 간주 안 해줍니다. 다 150만 대 150만 해야지. 그리고 40만 해서 특약점 되셔야지. 그죠? 이게 맞는 계산 아니에요? 근데 봐준다고요, 회사에서. 예? 봐주고 직급수당을 줘요, 20만 원을.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회장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처음 이제 도전할 때도 해주지만 그 다음에 내가 70만 포인트 됐는데 또 몬 포인트 요 몬 포인트로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내가 세미 세일즈를 하는 동안에 향후에도 인정을 해줘요. 10만 포인트 넣었으면 그만큼 빼면 돼.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거 요 부분은 세일즈 마스터 때도 똑같아요. 세일즈 마스터 때도. 자, 세일즈 마스터 때는 250만 대 250만이죠. 특약점 돼야 되고, 그죠?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이렇게, 해머인부터 해서
이브닝 케어까지 승급 프로모션을 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세일즈 마스터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직급상 직급을 다 이해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 읽으면 안 되고. 예. 딱딱 끊어가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좌, 둘, 우, 둘, 나의 직급 물려주기.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좌, 둘, 우, 둘, 나의 직급 물려주기. 네. 여러분들 직급을 물려주시면 돼요. 파트너들한테. 몇 둘, 몇 둘? 예. 좌, 둘, 우, 둘. 좌. 자, 좌 둘이죠? 우 둘이죠.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였죠? 세일즈 마스터였는데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려 그러면 좌, 둘, 우, 둘 여러분들이 직급 물려주시면 내가 승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 좌둘 우둘을 누굴 키울 것인가 그것만 열심히 도와줄 생각만 하다 보면 사업이 되게끔 돼 있고 직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때는 현금 100만 원도 줍니다. 현금 100만 원도. 그 다음에 샤론호즈 마스터예요. 샤론호즈 마스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팀장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국장하고 샤론호즈 마스터는 틀린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냥 팀 판매사 팀장 국장 뭐 본부장 뭐 이렇게 한국말 한국식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제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글로벌화 해가지고 이제 국장 팀장 이런 말은 이제 쓰지 말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뭐 스타 마스터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스타 마스터 샤론호즈 마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국장님 본부장님 이러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 총장님 그러기는 무슨 대학교 총장님인 줄 알았어요. 총본부장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 두 분을 키워주시면 되고, 샤론호즈 마스터는 자기 직급을 또 물려줘가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시면은, 이때는 이제 다낭에 이렇게 해외여행도 갑니다. 다낭에 갔다 와보신 분. 예, 진짜 좋습니다. 다낭은 꼭 가보세요. 예, 저기 하얏트 호텔. 예. 진짜 좋습니다. 현금 200만 원 받고 또 갑니다. 스타 마스터 되시면 이제 괌에 가서 괌에. 예. 괌에 보내주시고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총본부장 되시면은 이제 10박 11일 직계가족 해외여행권에다가 5000만 원 이렇게 탁 이렇게 줍니다. 저희는 못 갔어요. 회사에서 떼먹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요 돈을 줬어요. 돈을. 1인당 400씩 해서 3회죠? 4사? 160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또 재개가 됐거든요. 그거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갑니다. 저희는 이제 크라운 마스터 때 이제 가려고. 자, 크라운 마스터 때 이제 3억을 받고요. 또 여행을 또 가요. 여행을 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 그죠? 임페리얼 마스터 되시면 현금 얼마? 10억이 10억. 10억 받고 이렇게 또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13억 6,300만 원이라는 이런 현금 프로모션이 내정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분 통장이에요. 통장에 보니까 얼마예요? 통장이 10억이에요. 10억 딱 찍혀 있어요. 저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13억 6,300만 원의 적금 통장을 여러분한테 딱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계단 올라갈 때마다 찾아오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찾아오는 게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찾아올 수 있겠죠? 네. 예. 자, 이런 역대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이 계시는데 1번 박정수 임페리얼께서 첫 번째 되신 분이 5번이에요. 5번. 두 번째 되시는 분이 6번이에요? 5,000번이에요. 5,000번. 그죠? 세 번째 되신 분이 4번이고. 그죠? 네 번째가 6,000번이고. 그죠? 자, 이렇게 또 뒤죽박죽이 7,000번, 6,000번, 6번, 16번, 그죠? 또 4,000번, 25번, 3,000번, 3번. 13번째 누가 되셨어요? 1번이, 1번. 네. 1번이 13번째로. 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폰서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파트너들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죠? 스폰서분들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 그래서 순서는 있지만 순위가 없는 완주 마라톤이에요. 자, 임페리얼 마스터는 누구? 나.
그 다음 임페리얼 마스터 13번째부터 해가지고 14번째, 15번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임페리얼 마스터는 누구? 네,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면요. 그 꿈이 있잖아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라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될 것 같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 보상 플랜은 있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하루에 250만 포인트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도 저렇게 5천만 원을 들고 싶어, 10억을 받고 싶어 라고 꿈을 꾸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거를 꾸시면은 됩니다. 될 것 같은 건 꾸지 말고, 될 것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수당 한번 받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목표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현 상황에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다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자, 제가 7만 원부터 받았어요. 7만 원부터 받아가지고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로얄 마스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요때 코로나 딱 걸렸는데, 코로나 3년, 그죠? 이 동안에도 푹 떨어지는 거를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망하고, 그죠? 다 망하는데 푹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떨어져요. 더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애터미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에도 유지 증가하는 사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뭔가 돈 투자해가지고 뭔가 가게 차려가지고 뭐 할 생각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치킨집, 커피숍, 식당, 돈 투자해가지고 뭔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간판 다는 순간에 그 돈 다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거 회수하려고 여러분들 투자했죠? 회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여러분들께서 무자본으로 여러분들 네트워크 시스템 소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애터미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A와 B가 있어요. A와 B. A는 누구예요? A 뭐라고 돼 있어요? 애터미. B는요? 왜냐? 공백이래. 공백. 자, 이분은 뭐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고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몇몇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제 친구분들이 28년 동안 회사원을 했어요. 해가지고 55세에 은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를 걸려가지고, 그죠?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돈 얼마 받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놀고 먹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월급, 왜냐하면 연봉이 1억 2천, 그러니까 월 1천만 원 이상 됐는데 한 2,300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알아보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일 하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알아보고 있고 노동의 소득 하죠. 계속 회사의 지위나 상속이 됩니까? 부장님, 이사님, 지점장님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시간과 돈의 자유가 없죠. 이게 B예요. B. A는 어떠냐? 애터미 7년, 8년을 했고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보름 동안 내려가 있는데 저희 오피스텔 옆에 보면은 경상감년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구의 파고다 공원이거든요. 앉아 계시는데,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내러 와요.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고 아무 할 일이 없어. 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일을 안 맡겨. 우리는요, 평생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그죠? 하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식 산업이기 때문에 교육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거 5년, 10년, 20년 더 지나보시면 여러분들 깨달으실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파고다 공원 갈 때 여러분들 세미나장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 이거 점점 더 늘어나죠? 3대 코드 상속되죠? 시간과 돈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A 선택하실래요? B 선택하실래요? A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다 A 선택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 무조건 가셔야지. 그죠? 석세스 아카데미 빠지고, 이런 모임 빠지고, 라인 미팅 빠지고, 유튜브도 안 듣고 그러는데 애터미 한다고 돈이 안 된대. 그런 분들, 여러분들 돈 안 돼야 됩니다. 절대로.
애터미 보상 플랜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는데 이 배지를 여러분 다시려 그러면요. 그만한 보상 플랜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 테니까 답만 하시면 돼요. 답의 제목은 답은 뭐냐면은 애텀이에요. 답은 뭐다? 네,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제가 뭘 물어봐도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활비 아끼고, 그죠? 얼굴 피부 좋아지고 건강 좋아지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소득을 안겨주고 3대 상속까지 해주는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균형 잡힌 인생 그리고 공헌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업이 뭡니까? 예, 여러분 모두 애텀에 성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